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1년입니다. 요즘 뭐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인들은 다 타버릴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정작 내 인생의 꽃은 언제 봉오리를 움틔울까요? 한편 연탄재와 꽃으로 필부필부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 예술가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설치미술가 이효열 씨 만나봅니다. 서울시가 취업 취약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인데요. 노숙인 쪽방촌 주민, 결혼 이민 여성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겁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5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를 연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시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7,730명 중에서 47% 정도가 일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들 때 연탄재에서 혹시나 거뭇거뭇한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BGB 단단단 B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BGB.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BGB 금융그룹.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요즘 뭐 SNS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연탄에 꽂힌 장미꽃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는 분들은 그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설치 미술가 이효열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늘 전화로 좀 연결해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설치 미술가 이효열입니다. 네. 제가 거리 예술가라고 불러야 할지 설치 미술가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좀 고민했어요. 설치 미술가라고 네. 부르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리 설치 미술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니까 예.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설치 미술가로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죠. 자, 연탄재에 장미꽃을 꽂아서 이걸 네. 전시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품 옆에 보면 같이 네. 작품이겠죠. 문구가 있습니다. 뜨거울 때 꽃이 핀다. 이런 골판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제가 연탄이랑 가깝게 살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 나는 좀 연탄을 보고 자라왔고, 뭐 그런 조금 흔히 말하는 달동네에서 살면서 연탄을 쉽게 접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 앞에 연탄 새하얀 연탄을 보고 저 연탄도 저렇게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데워주고 생을 마감을 하는데 예. 사람인 나는 나조차도 나를 위해서 뭘 하는가를 되게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네. 그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꽃이 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처럼 뜨겁게 타야지 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뜨거울 때 꽃이 피겠다라는 문구가 딱 머리에 떠올랐어요. 혼자 생각을 하다가. 아, 그때 떠오른 문구군요. 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청년이었고 뭐 일자리나 꿈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여가지고 예. 거기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 문구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 시도 이미 접하고 나서 좀 영감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안도현 선생님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한 거는 언제쯤입니까? 정확히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3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 겨울쯤에 네네. 추울 때. 네,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꽃과 연탄은 뭐 사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그거를 제 작품을 하는 거니까 예. 연탄은 이제 제가 때운 연탄으로 그 연탄재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 직접 사용한 연탄재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많이 뭐 요청할 때는 뭐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예. 아무래도 일단은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직접 때운 연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SNS에 보면은 참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에서도 뭐 지난해 5월쯤에 그 보도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처음 봤는데 네. 사람들의 그런 반응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이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 제가 문구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쪽지나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시들어도 예쁘잖아라는 문구도 있었고 꽃들은 침묵으로 대화했다. 뭐 이런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바라는 염원들을 이렇게 적고 가세요. 예. 그리고 어떤 꽃 한 송이씩 꽂아서 연탄 구멍에 꽃을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북히 쌓여졌던 적도 있고. 예. 가장 최근에 좀 기억에 남았던 점은 이제 제 성남 시청에 그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어떤 꽃을 피워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고 왔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그 손난로를 연탄 위에 계속 쌓아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 소녀상에 대한 마음이 나랑 비슷하구나 거의 같구나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피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뭉클했습니다. 그 따뜻함도 좀 전염되는 것 같군요. 그렇게 보니까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게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도 설치를 하셨습니까? 이제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이제 일자리 꽃자리라고 예. 그 이제 의자꽃인데요. 그 의자에다가 꽃을 좀 심어도 화분처럼 네, 당신의 일자리에 꽃이 피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담은 이제 메시지의 다른 작품입니다. 그것은. 이건 이제 연탄과 네. 꽃의 조합이 아니라 의자와 꽃의 조합이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네네.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좀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다가 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이라는 캠페인을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저 같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캠페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좀 그 작품을 함께 만들게 됐고 또 기분 좋게 또 우리은행 측에서도 예. 저희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제작 지원까지 해주셔서 뭐랄까 좀 마음 편하게 조금 이런 좋은 캠페인에 그랬군요.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효열 작가가 올해 서른이 됐죠 아마? 맞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 서른쯤에 고민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통상 우리가 하는 고민들도 할 것이고 예술가로서의 고민도 할 것인데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예요?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은 애들로서 표현하고 싶은 예술가인데 예.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슬퍼지만은 할 일은 더 많아지는 스스로. 네. 예, 그래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조금 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어떻게 뭐랄까 좀 더 일을 덜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일을 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세상이 예.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게 되질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가슴 아픈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네. 사람들의 마음 아플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고민과 위로가 담긴 작품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네네.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낮에는 뭐 이렇게 또 설치 미술 작업도 하시지만 밤에는 또 다른 생계를 위한 일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그 예전에는 이제 그 편의점에서 야간을 하다가 예. 아무래도 조금 힘에 붙이는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카페에서 아.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예. 오후에 이제 업무를 보는 식으로 여전히 이제 계속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연애나 결혼에 대한 고민도 하십니까? 저는 궁금한데요. 아,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예.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을 사랑받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좀 그거는 좀 저도 아쉽네요. 연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한 고민이 또 작품을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원래 그 광고 회사에 다니셨다면서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좀 후회 안 하셨어요? 아 사실 후회 엄청 많이 했죠. 아무래도 네. 아무 쉽게 어떤 취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것도 고마운 건데 근데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 뭔가 네. 내 이름을 회사 이름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을 걸고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누구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뭐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나름의 자부심 뿌듯함 같은 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후회라는 게 하고 나서 후회하면은 앞을 보게 되지만 안 하고 나서 후회하면은 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명언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말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 예. 행복합니다. 네. 그 예술에 대한 그런 인식들, 아직까지는 좀 그 예술가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 사는 삶이 참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네. 네. 어떻습니까? 젊은 예술가로서의 삶. 상당히 책임질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네. 나이가 이제 청년이라는 것은 또 부모님을 어느 정도 용돈도 드려야 싶기도 하고, 연애도 예.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하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 내가 하는 거를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책임은 나중에, 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앞당겨지게 우리가 빨리 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너무 힘들어도, 잠깐 다른 것들을 미룬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에 대해서 네, 책임을 책임감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예. 그 책임을 빨리 그 돌려드리고 싶으면 빨리 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덜 자고 덜 먹고 더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YTN 라디오에도 작품 하나 설치해 주세요. 아, 저 너무 좋죠. 네, 아 영광입니다. 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참, 저와 좀 비슷한 연배의 나이지만 또 범상치 않은, 그리고 정말 큰 이 시대의 그 범부들의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네. 위로하는 설치 작품을 네. 소개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꼭 한번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꼭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치 미술가 이효열 작가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정명희입니다. 제 경력은 한 34년 됩니다. 아, 제일로 보람형으로 뭐, 어려운, 손님이 좀 입장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모셔드리고 그럼 고맙다고 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헤어진다는 게 그게 참 제일 고맙고 좋은 일이죠. 오늘요, 제 고향이 전라도 곡성인데, 고향이 목포라고 하신 손님이 사가지고 전라도 마실 그대로 쓰니까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종로구청 간다고 해서 거기 내리면서 보답할 게 없다고 빵을 하나 이렇게 주고 내려서 예, 오늘 추억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받는 손님들이 많죠. 옛날에는 어서 오십시오 그럼 반갑습니다 하고 올라오신 손님들이 많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인사 대답한 손님이 별로 없죠. 바쁘니까 세월이 또 그만큼 변질이 됐고 예전보다 그 정이란 게 좀 줄어서 아쉽죠. 주위를 잘 살펴서 양보 운전이 제일 안전 운전이에요. 손님을 모셔가지고 가면서 갑자기 위치 변경을 해서 바로 여기다 내려달라고 하면은 1차선 2차선 타고 들어오기가 힘드는데 양보를 안 해주고 앞을 가로막고 질러서 인정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져서 그게 아쉽죠. 제가 바라는 것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제일 바라는 거죠. 뭐 서로가 위해서 양보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제일 좋죠. 네, 30년 넘는 운전 경력의 택시 기사 정명희 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또 손님이 그 하차 지점을 변경을 해서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에 차선 두 개 이상을 바꾸게 되면은 그거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손님들도 좀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웃으면서 좀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그 한마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리고 고향이 또 전라도 곡성이시네요. 요즘 영화 곡성이 아주 대단한 인기인데 저도 봤습니다. 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위에 봤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주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자, 우리 정명희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였습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1부 끝곡은요, 이한철의 슈퍼스타입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에서요. 또 맛있는 여행 떠날 준비해 보시죠. 서울시 소식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해 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자, 주말 계획은 저희와 세워보시죠. 맛있는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웰빙 전문 기자입니다.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현주 기자,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하철로 떠날 수 있는 여행지예요. 지하철로 떠나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이요? 네. 아, 가까워서 좋네요. 인천에는 볼거리가 굉장히 많죠. 네. 아시는 것처럼 차이나타운도 있고 다양한 근대문화 명소들도 있고 전통시장과 동화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유공원이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인천 중구 응봉산쯤에 있나요? 응봉산 자체가 산 자체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 쉽게 생각하시면 차이나타운 바로 위쪽에 있는 아하.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이 자유공원이에요. 그렇군요. 이 자유공원은 서울 최초의 근대공원인 탑골공원보다 9년 앞서 세워진 근대공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988년에 응봉산 자체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행길을 걸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자연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 볼거리도 있고 산 정상에 있으면 인천 앞바다 같이 볼 수 있는 곳.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5월 말이거든요. 네. 이맘때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자유공원이 산이 공원이다 보니까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특히 자연적으로 봄이 되면 산 전체가 벚꽃으로 물들고 가을이면 단풍인데 지금 이맘때 가시면 산 중간에 보면 그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광장이 있어요. 네.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때문에 리암 니슨 배우가 오셔가지고 찾아갔던 그곳인데 네. 그 광장 앞에 가면 요맘때 가면 장미꽃들이 만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많은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요맘때 가면 정말 화려한 색상의 장미꽃들이 이렇게 정원을 이루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장미의 정원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날씨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석정루에 계시면 그러니까 늦은 저녁, 특히 일몰 무렵에 석정루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의 풍경이 굉장히 그윽해서 춥지도 덥지 않은 이 시기에 딱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도 사진을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장미가 너무 예쁘게. 예쁘게 나 있고 약간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서 네. 사진을 찍기도 굉장히 좋고. 아, 그게 중요하죠. 네. 그 외에도 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진짜 네. 오래된 느티나무와 플라토너스 나무들 그리고 근대 약간 유적들이 남아있어서 역사 여행과 자연 여행 그리고 바다와 산을 다 동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유공원 가면은 이건 꼭 해라. 어떤 걸 주문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약간 여러 개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벽화의 내용은 일제시대 때부터 근현대 시절까지의 풍경을 담고 있는데 간결하지만 약간 그림은 거칠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진 벽화와는 좀 다르게 그 뼈아픈 역사의 상처들을 이렇게 힘든 노동자의 모습들도 있고 해서 예. 약간 한번 보시고 가시면 그냥 볼거리가 아니라 약간 마음의 무언가 역사의 시간을 되새김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저는 이 공원에 갈 때마다 꼭 가는 게 제물포 구락부라는 근대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네. 이곳은 1901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 그 개항기 당시 외국인들의 사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면 바도 있고 뭐 당구장도 있고 도서실 막 사교실이 있는데 되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어서 들어가시면 약간 세트장에 들어온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예. 무엇보단 약간 그 유물 전시관 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외국인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약간 일상과는 다른 약간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이렇게 보고 내려오시는 길목에 있거든요. 네.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물포 구락부. 원래는 제물포 클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클럽의 음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일제 식민지하에 일본식 발음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구락부라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클럽이나 뭐 단체 이런 걸로 맞아요. 좀 순화가 되는 건데 네. 자 어쨌든 근현대의 우리나라의 어떤 흔적들, 그렇죠. 현대사의 상처들도 살짝 엿볼 수 있고 볼 수 동시에 있고, 장미도 있고 올라가면 바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극적이네요. 맥아더 장군님도 만나실 수 있고요. 리암 리슨이요? 네. 테이큰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시면 차이나타운만 이렇게 보시고 오는데 예. 조금 더 발품을 파르셔서 위까지 다 돌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한 하루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인천 자유공원. 여기서 좀 거의 산이 이제 공원이면은 네. 딱히 그 먹을 데는 없지 않나요? 바로 아래 제가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이나타운.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차이나타운 네. 옆에 또 유명한 먹거리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혹시 이런 말 아시죠? 오뉴얼 밴댕이라고. 어,
바로 밴댕이 물고기 체나타운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밴댕이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잡히던 서해안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연안 근처에 하역 노동자들이 가장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었던 생선이었대요. 네. 밴댕이 굴목이 있는데 밴댕이가 지금이 딱 제맛이 든 철이에요. 아, 지금요? 7월이면 밴댕이가 산란을 하는데 네. 지금이 산란을 앞두고 막 몸을 살찌우는 철이라 예. 정말 입에서 녹는 밴댕이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듣는 밴댕이들은 지금 깜짝 놀랄 법한 이야기인데. 가면 밴댕이를 회로도 드실 수 있고 회무침으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 회로 네. 드시면 등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점씩 딱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어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름진 약간 전어랑 거의 비슷한데 네. 기름진 푸른살 생선을 탁 찍어서 먹으면 이게 입에서 약간 녹듯 기름이랑 부서지는데 밴댕이를 드실 때 초장보다는 쌈장이랑 드시면 좋아요. 회로 드실 때는. 왜냐면 네. 잔 가시들이 많아서 그 뼈까지 오물오물 씹어 드시면 그 뼈의 고소함과 더불어서 쌈장이 조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여기 유명한 밴댕이 회 무침인데 네. 주문하면 뭐 양배추, 미나리, 양파, 깻잎들을 넣어가지고 매콤새콤하게 무쳐주세요. 이게 먹다 보면 밴댕이가 기름이 많고 살이 부드럽다 보니까 네. 처음에 여쯤 먹다 보면 이게 양념인지 살인지 모를 단계가 와요. 정말 입에서 녹아요. 반쯤 드신 다음에 꼭 밥을 시키셔가지고 밥과 함께 비벼서 드시면 완벽한 밴댕이 비빔밥이 됩니다. 그 뭐 지금 전어와는 약간 또 좀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럼 밥과 먹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어는 회로도 이렇게 무침보다는 회로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밴댕이로 회로 부쳤을 때 뼈채에서 회로 부쳤을 때 조금 더 고소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밴댕이 드실 때 순서가 네. 회 무침 마지막이 구이어야 해요. 밴댕이도 회 무침 구이. 예, 구이를 먹고 나면 그 고소함이 극에 달해서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습니다. 네. 인천 자유공원 참 여러분께서 장미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밴댕이까지 맛볼 수 있는 곳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영화 대사를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네. 계속 좀 혼자 되뇌게 되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현재를 즐겨라. 샹쇼. 현재.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왜 제잘 막 끊임없이 아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듯이 그렇죠. 정병진 아나운서도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는 게 점점 늘어나면 궁금한 것도 늘 것 같아요. 짜요. 네.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없으신가요? 저도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뭔데요? 명작인데요.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말이 있죠. 친구는 대부.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멋있다. 이런 건가요? 네네. 음악과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네요. 나왔던 네. 노래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 좀 길 것 같아요, 표현이. 네. 그래서 오늘은 주요 단어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긴 문장 한번 들려드릴게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는요. 중국어로 离你的朋友近些,但离你的敌人要更近.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일단 우리 간단하게 세 단어만 배워볼게요. 뭐가 지나갔나요? 그렇죠. 훅 지나갔습니다. 네. 자, 친구는 朋友. 네, 여기서 영어는 짧게, 가볍게. 아, 네. 朋友. 한번 더. 朋友. 그렇죠. 朋友가 친구예요. 한자로 읽으면 붕우거든요. 붕우. 붕우. 붕우 유신. 그렇죠. 붕우 유신할 때의 그 붕우. 네. 다시 한번. 朋友. 朋友. 그리고 朋友. 적은요. 네. 적자를 중국어로 디라고 읽어요. 디. 그리고 사람을 른. 른. 네, 사람 인자를 른으로 발음해서 적은 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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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른 발음은 혀를 살짝 말아서 입천장에 달랑말랑. 한번 더. 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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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런. 그렇죠. 잘하겠어요. 충권처럼 이렇게 말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충권처럼. 네, 디런. 그리고 가깝다는 가까울 근자를 써서 찐. 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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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친구는 朋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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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디런. 디런. 가깝다는 찐이었습니다. 찐. 네. 네. 朋友. 친구. 디런. 적. 어감이 적 같네요. 뭔가 네, 이렇게 적 같죠. 저처럼 네. 뭔가 좀 어감이 안 좋아요. 맞아요. 찐, 가깝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 찐!
자, 여러분은 저희의 번역 친구입니다. 아, 5656번님 문자 주셨어요. 출근해서 늘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또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어서 이 유익한 수도권 투데이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짜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또 반응을 주시면 참 뿌듯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연락이 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부 음향 효과 들어간 거 재밌다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큰 힘이 된다는 7455번님도 고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또 재밌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스 걸 준비했어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에 출입하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예. 자, 서울시가 결혼 이민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해마다 늘어서요.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이 외국인이 늘면 그만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도 크게 늘죠. 네. 8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서울시가 취업을 원하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멘토가 돼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는 멘토 토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1기 멘토 멘티 발대식이 영동포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 고국에서 고급 인력으로 열심히 활동하던 결혼 이민 여성들이 모국어 구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10개 유망 직종 분야를 선정을 했고 이 분야에 활동하는 멘토와 취업을 희망하는 멘티를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종별 멘토와 취업 교육을 현재 받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 등이 멘티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월 한 번 이상은 정기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멘토링 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서울 일자리 대장정에서 결혼 이민 여성들이 박 시장을 만났을 때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책이 된 건데 그 서울시가 또 취업 박람회 특히 노숙인들을 위한 박람회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의 구직자를 일반 기업과 연결해주는 일자리 박람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네. 이 서울광장에 민간기업 32곳이 부스를 차려놓고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하는 등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일자리에 치우쳐 있던 이런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이런 일자리 박람회를 정례화해서 2020년까지는 5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요. 이들이 또 채용된 후에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해줄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일자리 취업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네. 일자리 대책이 조명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는 또 그 강소기업과 우수한 청년 인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이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산하 이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네. 이 서울산업진흥원이 시작한 인재 채용 종합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이 인재 채용을 이제 이 서울산업진흥원에 의뢰를 하면 직접 구직자를 모집하고 기본 교육과 인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코칭 등을 거쳐서 의뢰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3배에서 5배수로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네. 이 의뢰한 기업은 추천받은 인재 가운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청년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채용을 의뢰하려면 어떤 중소기업이 가능하냐면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신입 연봉을 우리가 2,200만 원 이상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거나 네. 아니면 공공인증에 준하는 인증 획득 등
여섯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그야말로 튼튼한 강습이어야 합니다. 네. 또 채용 형태도 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을 전제로 한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인증하는 이런 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청진동 일대 종로에 있죠. 대형 빌딩과 지하철역 등을 이어주는 지하 통로가 개통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종로구가 586억 원을 들여서 청진구역 지하보도 설치 이런 개선 사업을 마쳤는데요. 네. 따라서 5호선 광화문역에서 KT를 거쳐 D타워란 건물이 있고요. 또 종로구청 청진공원까지.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루트는 1호선 종각역에서 그랑서울이란 건물을 거쳐 타워 8빌딩까지 각각 다 지하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또 지하철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각역과 광화문역 시설 개선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종로구는 앞으로 이 1호선 종각역과 5호선 광화문역 여기도 지하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다 지하로 연결되면 보행 편의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이 지하 상권 등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대가 사실 그 조선시대 그 관영 상업 중심지 시전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이렇게 네. 새롭게 개발되고 지하 통로도 뚫리면서 좀 색다르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내일 금요일이 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활기차고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슈가레이의 Every Morning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